왜 아까부터 자꾸 이쪽 방에 있는 것들은 다 잠겨 있는 걸까? 아? 어? 기차가 멈췄다. 갑자기? 어?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아니, 아까, 서, 어, 어, 어.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미드나잇 트레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공포 쪼끄루입니다. 그림만 봤을 때는 약간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이어서 공포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엄청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공포 요소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게임이래요. 저도 정확한 스토리는 몰라서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바로 들어가 봅시다. 야, 그래픽 괜찮은데? 반드시 그 장소를 찾아낼 거야. 찾을 때까지 여행을 계속할 거야. 포기하지 않겠어. 그 장소는 루나. 어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기차를 눌러보고 싶으세요? 다른 승객분들께 방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눌러보셔도 됩니다. 조작 방법. 아이템을 사용하려면 메뉴창을 열어 아이템을 선택해야 됩니다. 파란 상자와 상호작용을 하면 게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토끼. 안녕하세요. 자고 있네. 안녕하세요. 가는 길에 별들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하늘이 너무 흐려서 안 보여. 말을 걸었는데 독백하고 있네? 잠겨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걸까? 나는 귀신인 걸까? 이 기차 이름이 뭔지 알아?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래. 기차가 평소보다 비어있는 것 같아. 마치 내 마음처럼. 왜 이래? 난 여행하는 걸 좋아해. 내 다음 목적지는 바다야. 정말 멋진 장소지, 그렇지 않아? 혹시 이 주변에서 내 또래 남자애 하나 못 봤니? 못 봤다고? 그럼 꺼져! 여기 미친 사람들만 타는 기차인가 봐.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 엄청 맛있다. 특히 케이크가 정말 맛있어. 어, 좀 멀리 있는데도 말이 걸어지네. 디테일 좋았다. 맛있어 보이는 딸기 케이크다. 먹어보고 싶지만 이 케이크는 1등석의 승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다. 여기가 1등석이구나. 그래서 테이블이 있는 거고. 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내 친구가 날 기다리고 있어. 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차 한 잔이 초콜릿 쿠키들 옆에 놓여있다. 어? 이런 것도 상호작용이 되네? 아리아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어? 이거 아리아 이야기 제작진이구나. 아, 어쩐지 그림체가 익숙하더라니. 어, 우리 아리아 이야기 했잖아. 저거로 유튜브에 있어. 그러네. 탁자 위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적 없는 종류의 케이크가 올려져 있다. 어쩐지 어쩐지 잠겨 있다. 아, 어쩐지 그림체가 좀 익숙하더라니만. 비싼 와인이 담긴 병이다. 병이 깨질 수도 있으니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다. 혹시 배고프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 조금 큰 것 같네. 오, 여기가 식당.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다. 비싼 와인이 담긴 병이다. 병이 깨질 수도 있으니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아까부터 자꾸 이쪽 방에 있는 것들은 다 잠겨 있는 걸까? 어? 기차가 멈췄다. 갑자기? 어?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아니, 아까, 서, 어, 어, 어.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아, 아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지 않나요? 원병이 떨어졌다. 왜 이래? 어? 어머? 미친 거 아님? 창문이 붉은 액체로 뒤덮여 있다.
파란 상자 세이브다.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거인이 기차에 하이파이브 했니? 손자국 왜 이렇게 커? 잠겨있네.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하이파이브. 이제 잠겨있는 곳이 열릴지도 몰라. 벽은 그림 액자들로 장식되어 있다. 딱 봐도 비싸 보인다. 근데 귀신이 귀여워. 우리 편일지도 몰라. 응가? 왜 그래요? 어? 사람이 아직 있네? 자네? 아, 잘 잤다. 에? 응? 벌써 도착했나? 기차가 멈췄네? 에?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창밖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안녕? 여기 우리밖에 없어? 다른 소리는 안 들리던데? 어... 아무래도 여기 갇힌 것 같네. 상황 파악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상황 파악 개빠른데? 모든 게 의문투성이야. 이거 신나는데? 닐 로튼과 이상한 심야 열차라. 추리 소설 제목으로 딱일 것 같지 않아? 아, 작가인가 봐. 아, 아니 내가 무슨 말을. 이상한 말이나 해서 미안해. 아직 내 소개도 제대로 안 했네.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이름은 닐 로튼이야. 내 꿈은 유명한 탐정이 되는 거야. 아, 작가가 아니라 탐정이야. 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직 뭔가를 제대로 해결해본 적은 없지만. 네일 로튼. 아,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네. 네 이름은 뭐야? 어? 말을 못해? 어? 잠깐만, 네가 하고 있는 그 손짓, 그거 혹시 수어야? 너 말을 못하니? 그렇구나. 미안해, 난 수어를 할 줄 몰라. 어쩌지? 그러면 되겠다. 이거 가져, 너 줄게. 공책을 얻었다. 거기에 할 말을 적으면 돼. 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로튼, 탐정이죠. 루나 윈데? 오, 네 이름 옆에 달 그림까지 그려놨네? 만나서 반가워, 루나. 우선은 이 기차에서 나가는 것부터 해야 할 것 같아. 어디보자. 잠긴 문이라. 이건 여기 주변 어딘가에 문을 열 열쇠가 있다는 얘기야. 분명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 숨겨져 있을걸? 아니면 문을 열기 위해서 퍼즐이나 수수께끼 같은 걸 풀어내야 할지도 몰라. 너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흥미롭네. 이 주위를 살펴보자. 어디가? 무슨 소리지? 루나! 괜찮아? 루나 너 창문을 깬 거야? 아,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구나. 와, 야 루나 천재다. 나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멋진 생각이었어. 나도 너한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럼 여기로 나가면 되겠다. 조심해서 나가야 해. 유리 파편에 닿치면 안 되니까. 가자. 나왔어. 이건 대체... 뭐야? 얘가 어디지? 하늘이고 땅이고 온통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기차 선로를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겁먹지만 루나,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쓴 거야? 한번 읽어보자. 너 괜찮아? 지금 엄청 떨고 있는데? 난 괜찮아. 겁먹은 거 아니야.
기차가 생각보다 되게 짧은데요? 와, 근데 기차 진짜 그래픽 잘 찍어놨다. 오, 스팀펑크 느낌의 집인데요? 이상한 건물이네. 엄청 수상해 보이지만 여기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딱히 갈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저 안에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가 있을지도. 준비가 되면 문을 열어. 바로 열어버리기!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지. 여기 엄청 소름 끼친다. 여긴 어떤 곳인 걸까? 뭐든 간에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안 들어. 그건 그렇고 지금부터 단서들을 찾아보자.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조금이라도 수상한 걸 발견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줘. 아주 사소한 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 모르고 저장을 한 번 더 해서 저장 횟수가 늘어났어요. 저장 횟수에 따라서도 뭐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아니 부금 너무 무서워. 벽에 구멍이 있다. 살펴본다. 안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아쉽다. 뭔가 흥미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여자를 시킨 거야? 네가 해! 내가 한번 봐볼게. 어쩌면 내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 방금 했던 말 취소. 이 녀석 생각보다 책임감이 있잖아. 닐은 구멍을 살펴보는데 집중하고 있다. 바닥에 나무 상자가 여러 개 쌓여있다. 하지만 열어볼 순 없다. 야! 저게 뭐야! 구멍에서 엄청 큰 눈알이 나왔어! 징그러! 가까이 오지마! 닐은 자주 위험에 빠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닐을 보호하고 도와주세요. 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닐을 지키지 않으면 게임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야! 고마워 루나. 넌 나랑은 다르게 정말 용감하구나. 와 진짜 밟아서 터트릴 줄은 나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좀 창피하다. 겨우 눈알 하나에 그렇게 겁을 먹다니. 한번 겁에 질리면 생각을 똑바로 못하겠어. 거기다 이렇게 약해 빠지기까지 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너한테 짐이 되진 않도록 할게.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 같은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진행이 막히거나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메뉴창을 열어 도움 버튼을 누르세요. 닐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도움 버튼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 대해 더 알아가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으흠. 그렇군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아직까지는 그다지 한 게 없어서 뭘 도와야 할지 잘 모르겠어. 아 그냥 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아 그래. 어디보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일단 내 이름은 닐 로튼이고 내 꿈은 탐정이 되는 거야. 아니지 이건 아까 기차에서 했던 얘기잖아. 다른 얘기를 해볼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콜릿을 씌운 딸기야. 엄청 맛있거든. 혹시 먹어봤어? 뭐? 그걸 안 먹어봤다고? 그럼 여기서 나가게 되면 같이 초콜릿 딸기 먹으러 가면 되겠다. 벌써 배프 다 됐네. 이것도 그 이브처럼 호감작이 있을까? 더 말 걸어볼까요? 같은 얘기가 나오네? 아이템, 공책, 닐이 준 선물이다. 사용은 안 되네. 저장하고. 이 상자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지만 열어볼 순 없을 것 같아. 시계다. 작동하지 않는다. 잠겨있다. 이상하게 생긴 기계다. 용도를 알 수 없다. 기계에 관해 뭐라도 아는 게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이 방엔 시계가 잔뜩 있어. 시간이 뭔가 중요한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아, 신경 쓰지 마. 난 원래 생각을 소리내서 하곤 해. 그냥 단서를 찾으려던 중이었어. 아니, 말이 너무 많아. 너무 TMI야. 좀 조용히 해. 바닥에 열쇠가 있다. 이거 집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네. 여러 개의 시계가 벽에 걸려있다. 각각의 시계가 모두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왜 이래? 시계들이 움직였어. 여기 정말 싫다. 그게 시계가 움직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리액션이야? 내가 있으면 으아! 이러면서 시계 다 부쉈다 지금. 루나, 저것 좀 봐. 어? 저 표시 분명 전엔 없었어. 조심해서 저 표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이 표시 너무 수상해. 표시 위로 올라가지 마. 내가 뭘 좀 해볼게. 루나, 그 상자 뒤에 숨어. 날 믿고 일단 숨어줘. 뭔가 던질만한 게 없으려나? 아, 주머니에 동전이 있어. 이거면 되겠다. 난 조준을 엄청 못하지만 동전이 저 표시 위로 정확하게 떨어져야 할 텐데. 헉! 으아! 역시 내 생각대로 함정이었어.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살아 움직이는 눈 아래 살상용 함정이라니. 나 같은 겁쟁이한텐 너무 가혹한 곳이야. 하지만 네가 괜찮으니 다행이야. 우린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거야. 어서 가자. 게임 오버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지. 어, 됐다. 그럼 이 다음에 다시 밟으면 어떻게 되지? 안 밟아지네. 헉! 시계 옆에 가시가 달려있네. 시계에 왜 가시가 달려있는 거야? 아, 맞다면 죽을 뻔했잖아. 상자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이고. 파란 리본으로 장식된 선물 상자다. 루나 윈델 씨에게 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있다. 이거 설마 우리 선물인 거야? 열어봐야 하나? 닐 로튼 씨에게. 거대한 시계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이 기계들은 작동은 하는 걸까? 어쩌면 그냥 장식으로 있는 걸 수도. 열어볼까? 동시에?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데 하나도 안 신나는 건 처음이야.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선물 상자엔 예쁜 회중시계가 들어있다. 회중시계? 상자 안엔 쪽지도 들어있다. 루나 윈델 씨에게.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면 다음 기차에 타야 합니다. 기차는 3시간 안에 떠날 것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기차를 찾지 못하면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작동하는 회중 시계가 없으면 기차에 탈 수 없습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시계는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규칙을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쪽지의 내용은 4개의 지점에서 유효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4개의 지점? 말도 안 돼. 너도 회중시계하고 이상한 쪽지를 받았어?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우린 제한시간 안에 다음 기차를 찾아내야 해. 그러지 못하면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거야. 아,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얘가 계속하니까 약간 집중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계속 말해, 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 우리 회중시계도.
그럼 쪽지에 적힌 말이 진짜라는 거야? 만약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기차를 찾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하자. 얘 뭐야, 이상해. 맛이 갔어. 메추리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여기서 나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자. 누나 사랑해. 여기서 나가면 결혼하자. 근데 루나가 거절할 듯? 아니야, 루나는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 루나 넌 괜찮아? 난 아직도 정신이 몽롱한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곳에 갇히게 됐다니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이건 꿈 아닐까? 난 그냥 자는 중이고 이건 다 내 악몽인 거야. 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난 기차만 타면 잠이 들거든. 아야, 아파! 왜 내 볼을 꼬집는 거야? 아, 그래 알겠어. 꿈 얘기 같은 건 집어치우자. 에? 이건 피야. 혹시 여기 갇힌 사람들이 더 있는 걸까? 어? 오늘 뭔가 쓰여있어. XXX 파랑 빼기 빨강 더하기 초록. 갑자기 몸통 박치기를 한다고? 그 문을 힘으로 부수는 건 불가능해. 오히려 다치게만 할 거야. 쓸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아, 루나가 좀 되게 행동파다. 아까 유리창 깨부순 것도 그렇고. 여러 장의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다. 하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읽을 수 없다. 이상한 기계다. 어? 뭐야? 어? 아니 저... 먼 곳에 스위치가 있네? 저기 저 벽에 붙어있는 게 스위치인가? 너무 멀리 있는데? 저걸 작동시킬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아니 여기 레버가 있어서 뭔가 되게 레버 당겨보고 싶게 생겼는데 여기서... 어? 막대기? 녹슨 파이프다. 파이프다. 이걸로 스위치를 내리면 되겠어. 아 근데 저기까지 나가기에는 너무 짧은데. 파이프를 좀 더 찾으면 파이프를 합쳐서 더 긴 파이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파이프 파이프 파파 파이프 파파 파이프. 그만 얘기해. 정신 나갈 것 같아. 기계의 안쪽은 제로 가득하다. 숫! 숫 챙겨서 나중에 지도 그리자. 선반에는 여러가지 괴상한 물건들이 있다. 여기 또 핏자국 있네. 잠겨있다. 왜 가는 곳마다 전부 잠겨있는 거야. 귀찮게 정말. 루나 옷장 부수면 안돼! 넌 좀 무대 보네 루나. 잠깐 좀 이상한데? 방 안에서 시계 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시계가 안 보여. 어? 유리한 걸? 여기 어딘가에 시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방 안을 좀 더 둘러봐야겠어. 어! 여기 있다! 시계를 얻었다. 어? 아! 헐. 아, 저 핏자국의 의미가. 어? 방금 해골 봤어? 해골 따라서. 또 시계야?
좀 시려지려고 한다. 시계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 마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켜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잠깐만.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다. 6시, 9시. 난 3시여야겠네. 바로 되네? 점점점? 어, 파이프다. 하나만 더 얻으면 돼. 누가 봐도 말 걸면 안 될 것 같이 생겨서 가서 저장하자. 시계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느낌이 안 좋아. 어쨌든 여기엔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 하이 씨발한탱! 진짜 씨. 하우 놀래라. 너야? 아 이거 하나 명심해야겠어. 시계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마터면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질 뻔? 8? 시계 뒤쪽에 숫자가 페인트로 적혀있다. 빨간색 8! 8! 뭐야 넌? 해골?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빨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져가자. 옷장 열쇠. 옷장... 어인가? 원래? 야! 저거 설마 움직인 거야? 옷장 열쇠. 부수면 안 돼! 자동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게 좀 귀찮군. 여기에 파이프가 들어있겠지? 어? 와... 야 초록색 숫자가 세 단위일 줄이야. 파이프도 있다. 긴 파이프. 파이프로 스위치를 누르겠습니까? 어 캔 내렸나 좀 보여주지. 어? 스위치를 내렸더니 바닥에 15. 자15 빼기 8 더하기 226. 그러면 273. 2 7 3 응? 아 233이구나. 됐다. 내가 이상하게 계산을 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여긴 딱히 흥미로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어 이거 어떡하지? 건너갈 수 없는 구덩이가 있는데? 와 마 피지컬.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뛴 거야? 난 그렇게 멀리 못 뛰어. 그쪽까지 갈 수 있게 해줄 도구를 찾아봐야겠지만 아까 지나온 방들에 쓸만한 물건이 있을 것 같진 않아. 어떡하지? 그냥 점프해. 루나가 잡아줄게요. 루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내가 여길 건너게 해줄 만한 걸 찾아줄 수 있어? 와 루나 천사다. 나였으면 그냥 버리고 갔다. 걔 무쓸모. 잠깐만. 그냥 아무것도 못 찾겠으면 그냥 먼저 가. 나 때문에 네 시간이 다 되면 안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기차에 타는 편이 더 낫잖아. 안 그래? 우린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날 꼭 도와야 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닥쳐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맞네. 닥쳐라고 썼네.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런 말을 해줄 줄은 몰랐어. 루나 정말 고마워.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와. 이렇게 흥미로운 건 없다.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더럽고 상태가 좋지 않은 남은 상자다.
니를 도와줄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벽이 톱니바퀴들로 뒤덮여 있다. 톱니바퀴 하나가 빠진 것 같다. 톱니를 찾아서 와야겠구나. 나 이건 좀 나중에 오고. 갈 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네? 이거 가시 밟아서 죽는 것도 보고 싶은데? 아 뭐야? 데드신 같은 거 없네. 어? 저장. 야, 이 세이브 개념인데? 여기 구멍이 있다. 안에 열쇠가 있다. 이런 선택지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우린 선택지 없잖아. 무조건 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손이 무언가에 붙잡혔다. 야! 녹슨 열쇠를 얻었다. 뒤로 한 칸만 더 밀렸어도 나 죽었음. 오케이. 열쇠를 이쪽에다가 사용. 좋아. 산만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물건들이 있다. 상자는 죽은 쥐가 있다. 서류에는 여러 계산식이 쓰여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천층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 탁자 위에 톱니바퀴가 있다. 좋아. Let's go. 고고로 고고고. 고고. 기계 부품 같다. 응? 뭐가 바뀐 거야? 어? 혹시 저쪽에 길이 생겼나? 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조심해야 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아, 여기 철창이 사라졌네. 오케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서류들이다. 더럽고 냄새나는 소파다. 뭔가? 왜 이래? 이 나무 널빤지는 닐이 밟고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큰 것 같다. 어허! 나 탁자인 줄 알았어. 구매절로 뒤덮인 빈 선반이다. 오케이 됐다. 가자. 야, 이걸 들고 뛰어오네. 루나 목소리를 잃은 대신에 피지컬을 얻은 거 아닐까? 피지컬과 교환했나? 나무 널빤지.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아, 혹시 잠긴 문은 있었어? 정말? 내가 그걸 열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리는 동안 되돌아가서 기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숨겨진 열쇠를 찾을 수 있었어. 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해놓고 갑자기 부드득 부서져서 삥 이러고 떨어지고. 잠겨있다. 이 열쇠가 맞는지 보자. 오케이. 그냥 이건 뭐지? 이거 가시구멍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고민형이라고 이게? 이게 어딜 봐서 고민형이야? 아, 머리가 오른쪽에 있구나. 보셔. 고민형이 또 있네. 어? 고민형이 또 있네? 어? 이 열쇠들 중에 하나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 잘못 고르기라도 한다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열쇠 고를까?
아무거나 거르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열쇠 고르기 전에 생각을 해봐. 아니, 마블은 단서가 없는데? 야, 파란색이다, 파란색. 나머지는 피가 묻어있고, 파란색은 피가 안 묻어있어. 파란 열쇠 모를까? 된 거 같지? 이런 음탕한 해골 녀석 같으니 관음증이야? 오케이. 성공. 이건 뭐지? 일기장 같은데? 읽어봐도 될까? 보려고? 그래. 문제될 건 없겠지? 오늘은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질 날이다. 나는 지금 미드나인 익스프레스라는 기차에서 이 일기를 쓰고 있다. 이 기차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곳은 블루베리라는 도시다. 그곳은 무척 아름다운 도시라고 들었다. 그곳에서 새 꽃집을 열 생각에 가슴이 뛴다. 블루베? 나도 이 도시로 가려고 했었어. 이 일기를 쓰는 도중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기차가 갑자기 멈췄고 기차 안에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살펴봐야겠다. 정말 이상한 건물에 들어오게 됐다. 내가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탈출하고 나면 일기를 마저 쓰도록 하겠다. 이걸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왔다는 게 확실해졌어. 더 읽어보자. 시간이 다 되어버렸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계속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아무 일 없어. 다음부터 모든 페이지의 내용이 똑같아. 마지막 장에 다른 내용이 적혀있어. 이곳에 얼마나 갇혀있었는지 모르겠다. 매일매일이 똑같다. 하늘조차 보지 못한 지가 오래다. 밥은 어떻게 해결했어?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 내 꿈은 아마 다음 생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다. 미안해요 다들. 그럼 이 피는 일기장 주인의 피인 건가? 너무 끔찍해.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선 안 되는데. 일기장을 챙겨가보자. 쓸 데가 있을지도 몰라. 뭐야? 일기장에 인벤토리 없네? 이곳에서 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 저기 뭐가 있어? 저기 서류가 엄청 많이 있어. 어쩌면 저 중에 유용한 게 있을지도 몰라. 아네 이럴 줄 알았다. 저 씹. 개트롤님. 말도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저도 안에 완전히 갇혔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같은 일. 이라고 안 적혀 있네. 아씨. 천사야? 아마 스위치 같은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대의 기계가 있지만 딱히 흥미로워 보이진 않는다. 쓰인 거 아니야? 세이브 슬롯은 총 24개. 개 큰 버튼이 있네? 잠겨있... 이라 이씨... 감히 나를 농락해? 죽여버리겠어. 문에 이상한 기호들이 있지만 기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니리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바닥에 화살이 떨어져 있다? 아이씨! 아, 야, 화살 날라오는 거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슈. 근데 내가 몸을 갖다 댔네. 와. 피지컬로 잡아버렸잖아.
야이씨! 끝났다. 아휴. 상자 안에 무언가 역겨운 것이 들어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굉장히 귀엽게 생긴 인형이군. 도자기 인형이다. 불쾌한 미소를 띠고 있다. 인형을 얻었다. 도자기 인형이다. 시계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돌아가는 것도 괜찮으려나? 괜찮네? 인형을 그러면 인형이 도자기니까 꽤 무거울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볼까? 스위치 위에 인형을 올려놓겠습니까? 오케이. 응? 이건 무슨 상자지? 상자를 열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될 것 같다. 단서가 없어. 와, 바로 그냥 어? 아니 어? 진짜 이게 맞아? 아니 나 이런 게임 처음 봐. 뭐든지 다 힘으로 해결해. 이거 왜 잠가놨어? 상자 안엔 쪽지가 들어있다. 시계 아래 금속 관이다. 뭐야 그 어? 나니? 어? 이거 다시 못 가져가요. 시계야. 아잇! 아니 또 나올 줄은 몰랐지. 아 나 씨 돌아가는 거는 또 멀쩡해놓고 또 가니까 또 나오네. 아 하나만 나오네 그것도 심지어? 어 좀 꼴봤네? 시계 아래 라고 하지 않았어? 시계를 밀겠습니까? 응? 저 뭐가 있어? 어? 양탄자를 치우자 문이 나타났다. 나니? 뭐지? 이제 열렸나? 니들이 있는 곳이 열렸을지도? 설마 또 화살 날라오겠어? 날라오고? 저장 한 번 더. 어, 닐 나왔다. 루나! 해냈구나. 정말 고마워. 갇혀있는 동안 서류들을 좀 읽어봤는데 그 서류들은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었어. 너도 기차가 저주받은 것 같아? 내 말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말이야. 우리가 이 건물로 오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 딱히 이렇다 할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저주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 뭐 이것도 그냥 가설일 뿐이지만. 루나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이제부턴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곤란해질 때마다 날 돕느라 네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어. 헉, 맞는 말 하네. 웬일로. 나 때문에 네가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건 싫어. 닥치라고 했다. 날 따라와? 문? 잠긴 것 같네. 이상한 기호들도 있고. 일종의 퍼즐 같은데. 잠깐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아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됐다. 문이 열렸어. 이거 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빨리 날 닥치고 따라오기나 해 라고 썼겠지. 네가 아니었으면 이 문을 열지 못했을 거야.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날 믿은 거야? 고마워. 결혼하자.
기대 같은 건. 어? 방금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에? 에? 어메, 뭐야? 이제 내게 미래 같은 건 없어. 이 끝나지 않는 악몽에서 깨고 싶어. 설마 뛰어내리려는 건가? 안 돼! 어떻게든 막아야 돼! 저기 계단이 있어. 어서 가서 말려야 돼! 야!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막을 시간이 있었으면은 그냥 죽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닐까? 헉, 잠깐만, 진짜 떨어졌어? 너무 늦었어. 신시야, 어디 있는 거야? 어? 너흰 누구야? 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헉! 헉! 아니, 말도 안 돼. 신시야! 얼른 뭐라도 해야 해. 저대로 놔둘 순 없어. 아니야. 어디라도 묻어줘야지. 그럴 필요 없어. 왜 말을 쌩까 니라 좀 들어!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 뭐? 그럼 저 사람을 저대로 두자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신시아의 몸은 저절로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그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그 시체는 조금 후에 저절로 사라져. 전에도 본 적이 있어. 그게 정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놔둘...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여. 심하게 떨고 있잖아. 일단 네 자신부터 챙겨야 할 것 같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여기 물이야. 좀 마시고 일단 진정해. 동료가 어떻게 더 침착하냐? 고마워.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넌 누구야? 내 이름은 다이애나 러블레이스. 야, 난 이곳에서 두 달 동안 갇혀 있었어. 다이애나 러블레이스. 두 달이나? 끔찍하다. 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 내가 탄 기차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기차였지. 근데 기차가 갑자기 멈춰버려서 여기로 오게 됐단 거지? 맞아. 우리도 같은 일을 겪었어. 그건 그렇고 내 이름은 닐 로튼이고 옌 루나 윈델이야. 우린 기차에서 만났어. 안녕. 루나는 말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땐 공책을 써. 그렇구나. 나도 만나서 반가워, 루나. 너도 여기 왔을 때 회중식을 받았어? 회중식에? 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회중식을 받는 줄 알았는데. 왜 너인 시계를 받은 거야? 나도 신시아도 그런 걸 받은 적은 없어.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음 기차를 찾지 못하면 여기서 나갈 수 없게 된대. 이제 두 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 뭐? 여기서 나가려면 기차를 찾아야 하는 거야? 몰랐어. 넌 시계와 규칙이 적힌 쪽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마도 규칙도 알 수가 없었을 거야. 회중시계가 없으면 기차에 못 타는 거야? 넌 시계와 쪽지를 받지 않았으니까 아마 너한텐 규칙이 적용 안 되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왜 그래, 루나? 시체가 사라졌나 보다. 피만 있네. 시체가 사라졌어.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네 친구였어? 응, 우린 여기서 만났었어. 그의 이름은 신시아 밀러야. 왜 이런 걸 보여줘? 이미 죽은 앤데? 미안해.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 우리가 좀만 더 빨리 왔더라면. 네 잘못이 아니야. 신시아는 여기 다섯 달 동안이나 있었어. 더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할 줄은. 신시아. 그러니까 기차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지? 혹시 기차가 어디 있을지 알고 있어? 그게 문제야. 여기서 지낸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기차 같은 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난 이곳을 아주 잘 알아. 만약 기차를 찾으면 바로 말해줄게. 근데 조심해야 해. 에? 뭐야, 같이 다니는 게 아니야? 가버렸어. 루나 괜찮아? 순식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래도 멈출 순 없어. 계속 기차가 있는 곳을 찾아보자. 뭐지? 귀신을 본 것 같아. 어? 이거 그 마리오 동킹콩에 나오는 망치 아니에요? 바닥에 망치가 있다. 망치를 얻었다. 망치 옆에 쪽지가 있어. 말해주는 걸 깜빡했는데 여긴 조금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걸 챙겨두면 쓸 데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더 쓸만한 물건이 없었어. 다이애나. 조금 위험하다고? 벌써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방은 꽤 넓네. 어, 오른쪽에 해골. 히히! 저게 뭐야? 가까이 오지 마! 루나가 또 싸대기 때렸겠지. 망치로 갈겼어? 야! 어? 루나! 와, 대박. 저쪽에서 또 온다. 하야! 와, 너 진짜 지린다.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어. 내가 괴물들 오는 방향을 미리 알려줄게. 괴물들을 물리치고 닐을 보호하세요. 닐이 공격받으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닐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닐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닐이 괴물이 나타나는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나니?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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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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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호이야! 그러니까 닿지 않게만 하면 돼. 귀신이 닿지 않게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나이스. 거의 라인하르트인데. 망치가 부러져버렸다. 방금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얼른 여기서 나가자. 너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정말 대단했어. 언제 한번 나한테도 가르쳐줘야 돼? 다이애나 괜찮을지 모르겠네. 빨리 다이애나 찾아봐야겠어. 다이애나! 아, 너희들이었구나. 근데 너희 괜찮은 거야?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몸이 안 좋은 거 같으면 나한테 딱 맞는 약이 있어. 뭐, 보부상이야?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심박수 이상, 췌장염, 체온 저하, 그리고 탈모가 발생할 수 있어. 어? 그게 낫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약 30%뿐이야. 그것도 엄청 높은데 확률이?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어. 그런 걸 왜 먹어? 내 목숨은 소중하다고. 정말 안 먹고 싶어? 뭐 마음에 박히면 언제든 말해줘. 얘 좀 싸우기 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괜찮아? 나? 왜? 이상한 해골들이 우리 공격했거든. 혹시 그것들이 너도 공격한 건 아닌가 해서. 너 혹시 다쳤어? 그럼 이 약을 추천할게. 통증을 완화해주는 약이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아니 우린 약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정말? 색깔이 좀 까맣긴 해도 이 약 정말 맛있어. 뭐 물론 그냥 추측이긴 해. 직접 먹어본 건 아니라서. 아, 아까 신시아가 질려서 자살한 게 다이애나 때문인 것 같다. 그냥 사이코네. 그 해골들은 내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땐 날 공격했지만 지금은 그냥 날 무시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망치를 준 거야. 왜 그 해골들은 나하고 루나만 노리는 거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만 노리는 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아, 혹시 기차를 찾았어? 아, 아니 미안해, 아직 못 찾았어. 전엔 열려있던 문들이 지금은 닫혀버렸거든. 지금도 이 문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지만 전혀 안 열려. 그렇구나. 걱정 마, 루나, 내가 문을 열 테니까. 어? 들어가지네? 오른쪽에도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없는데요? 양초다. 끝? 뭐지? 딱히 흥미로운 건 없어. 성냥갑이다. 양초에 불 붙여야 되나 보다. 올라가 볼까? 아씨! 아, 먼지가 너무 많아. 아씨! 이것 좀 봐. 바닥에 숫자들이 쓰여 있어. 이게 뭘까? 비밀 암호 같은 건가? 궁금하다. 이게 뭐지? 아, 양초에 불 붙이는 순서네. 하는 소리가 들려서. 어? 뭐가 바뀐 거야? 아래쪽에 문이 열렸나? 어, 열렸다. 문이 열렸어.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다 함께 다니는 편이 더 안전하기도 할 거야. 그래, 같이 가자. 혹시라도 내가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넌 이곳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면 도움이 될 거야. 좋아, 가보자. 이 녀석 하렘을 만들려고 하는군. 너도 남자였구나. 이 건물엔 기계가 정말 많던데. 그렇지? 그 기계들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알고 있어? 미안, 기계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나도 잘 모르겠어. 봐봐, 책이 엄청 많이 있어. 이 책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저걸 보는데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난 저 책들을 전부 읽어봤거든. 이걸 다? 난 여기서 두 달이나 있었으니까 딱히 다른 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기 있는 책들은 하나같이 우울한 내용의 책뿐이라서 그리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그렇구나. 아, 다이애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 글쎄, 그냥 이상한 건물이라는 것밖에. 하지만 생각해본 건 있어. 어, 뭔데? 내 생각엔 기차는 사실 영혼들을 사후 세계로 실어나르는 기차였던 거야. 뭐?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거야? 응, 그게 내 생각이야. 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 아,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잠깐만,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기차는 분명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하지만 이곳에 오게 된 건 루나와 나뿐이야. 우린 죽지 않았어. 여기 오게 된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다른 사람은 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기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나도 동의해. 분명 그 기차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이를테면 저주 같은 거? 그래, 저주 같은 거. 하지만 내 추리가 맞았던 걸 증명하기엔 아직 정보와 증거가 많이 보이지 않았어. 너 꼭 탐정처럼 말한다. 정말? 사실 내 꿈이 탐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 사건 같은 걸 해결해본 적이 있어? 아니, 아직. 그래도 난 반드시 이곳의 비밀을 밝혀내고 탈출하기로 루나와 함께 약속했어. 난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거든. 정말 멋진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 왜 말을 더듬어? 너 내가 만만해? 내가 못할 것 같아? 이 도구들은 내 실험에 쓰기 딱 좋을 것 같아. 이것들 좀 챙겨가도 될까? 이렇게 먼지 쌓인 채로 두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아, 혹시 내 실험을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새로 만든 약을 시험해볼 사람이 필요했거든. 아니, 난 실험용 기니피그가 되고 싶진 않아. 걱정 마, 실험이 잘못되거나 할 확률은 겨우 50%밖에 안 되니까. 50%? 그참 해볼만 하구나. 정말?
당연히 아니지! 반어법이란 말이잖아! 책장에는 여러 권의 오래된 책들이 있다. 어? 이 방은... 응? 아, 별건 아닌데... 이 방에 뭔가 볼만한 게 있어? 그런 건 없지만 그게... 뭐? 빨리 말해! 이게 뭐야? 내 방이라고 해야 할까? 네 방? 이 방엔 침대가 여러 개 있어서 여기서 생활했거든. 신시아도 여기 살았었고. 그래, 여긴 갇힌 사람들이 침실로 쓰는 곳이구나. 원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지만 결국엔 나와 신시아만 남게 됐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함정에 걸려서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체는 사라졌군. 맞지? 맞아.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 마 다이애나, 우린 꼭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앞으로는 여기서 지낼 필요도 없을 거고. 고마워. 이 방을 살펴봐도 될까? 여기? 그래, 하지만 그닥 볼만한 건 없을 거야. 이젠 신시아도 없으니까 남은 사람은 나뿐이야. 신시아가 보고 싶을 거야. 이곳에서 같이 나가고 싶었는데. 신시아가 조금만 더 기다려줬더라면 같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 내 말은 이제 너희 덕분에 탈출하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진짜 수상하다 말하는 게. 너희 건물 전체를 돌아다녀봤어? 응, 그렇다고 생각해. 그런데 기차는 못 찾았다고? 이상한데. 아마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어, 루나, 그 오르골 마음에 들어? 네 거야? 응, 여기서 발견한 거야. 신샤와 난 자주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곤 했어. 이곳에서 나가게 되는 상상을 하면서 최대한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했지. 가끔씩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땐 이 오르골 소리가 우리를 진정시켜줬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미래를 상상하곤 했지. 아,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한 것 같네. 미안해. 이 오르골은 너한테 소중한 물건이구나, 그렇지? 이걸 가져가는 건 어때? 그러면 여기서 나가고 나서도 네 친구를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전잔데? 어? 서랍장이 웃고 있어요! 싱긋! 이건 다이애나의 침대일 거야. 여행 가방 안에는 병 여러 개가 들어있다. 그런데 약들이야.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가도 돼. 선물로 줄게. 필요 없어! 맞다, 루나.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리 기차에 우리 물건을 죽어내린 것 같아. 거기나 빨리 알았다. 네 연구하고 실험 얘기 좀 더 해줄래? 내가 또 괜한 말을 한 거야? 탐정한테 내 실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 왜? 그게 내 실험 중엔 좀 비윤리적인 것도 있었거든. 뭐? 대체 뭘 한 거야? 미안해, 다신 그런 거 안 할게.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도 본인이 비윤리적인 일이라는 거를 안 해? 보통 사이코패스들은 그게 비윤리적인 거 자체를 모르던데. 여행 가방 안에 서류들이 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것들이네. 전부 블랙기어에 관해 다루고 있어. 그건 신시아의 여행 가방이야. 블랙기어가 뭔지 알아? 내 생각에 신시아는 그게 일종의 조직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는 항상 그들이 영웅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했지. 영웅? 신시아가 찾아낸 체스판이야. 신시아도 나도 체스도 두는 법을 모르긴 했지만. 그래서 우린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었어. 그것도 재밌었지. 이제 볼만한 건 전부 본 것 같아. 그런데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 응? 신시아가 목숨을 끊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우린 서로 싸웠었어. 싸웠다고? 신시아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무슨 부탁을 했는데? 신시아는 내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어. 자기한테 독약을 달라고. 뭐? 신시아는 필사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 심지어 내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다고. 내가 싫다고 하니까 신시아는 화를 내면서 뛰쳐나갔어. 난 신시아를 쫓아갔지만 결국 그 다음은 너희도 잘 알 거야. 정말 힘들었겠다. 신시아만큼은 아닐 거야. 그냥 나보다도 훨씬 오래 갇혀 있었으니까. 아니 뭐 저기 옆 동네 만화책에서는 막 100억 년도 잘만 살던데 여기는 뭐 5달 산 거 가지고. 아, 어서 기차를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100억 년도 선택사항이 아니긴 했구나. 죽을 수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 되어버릴 거야. 맞다, 시간 제한이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 이거 남은 시간을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다나 보다. 어? 황금 휴지통을 줄까? 은 휴지통을 줄까? 아 제발 위에 있는 세이브만 좀 먼저 하게 해주면 안 돼요? 나 굉장히 불편한데? 방이 두 개가 있네. 아니 저 위에 있는 오르골은 안 보여요? 어느 쪽부터 들어가야 할까? 아니 세이브를 좀 갈라져서 찾아보는 건 어때? 그 편이 시간을 아끼기도 좋을 것 같아. 좋아, 그럼 난 저쪽 방으로 갈게. 너희들은 저쪽 방으로 가봐. 오케이, 둘, 셋 다 저쪽 방 렛츠고. 누나? 날 혼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하, 걱정할 만도 해. 난 지금까지만 해도 자주 위험에 빠졌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를게. 그럼 그때 와서 날 구해주면 돼. 그럼 이따 보자. 아! 가자 루나.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럼 잠겨있겠지? 다른 방을 살펴봐야. 오, 잠겨있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막네. 저 방을 살펴봐야지.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상태에서 도움말을 누르면 다이애나랑 대화가 가능할까요? 어? 좋은 생각인데? 넌 여기서 나가면 뭘 하고 싶어? 난 블루벨의 도서관에 가고 싶어. 거기엔 내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하늘을 다시 보고 싶어. 여기선 하늘을 못 보는구나.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좀 약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만 좀 천방지축이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뭐가 없는? 이 방 정말 예쁘다. 다른 방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렇지? 하지만 딱히 쓸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루나, 네 회중식을 좀 볼 수 있을까? 어? 얘 훔쳐가려는 거 아니야? 닐이 너도 시계를 받았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어? 믿으면 안 될 것 고마워. 예쁘다. 시계바늘도 움직이고 있고. 너희한테 남은 제한시간은 이 정도구나. 이게 못 가게 하려고 하나보다. 이제 겨우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아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이 건물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내 말은 신경 쓰지 마. 난 기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기차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사실 난 기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기차를 보면 왠지 이별을 떠올리게 되거든.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하는 순간이 오잖아.
네가 생각하기엔 어느 쪽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뒤에 남겨지는 사람이 되는 것과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 중에. 난 남겨지는 쪽이 더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고 싶진 않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뒤에 남겨지는 쪽을 선택할 사람 같아. 그렇지? 닐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할지 궁금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넌 닐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그럼 닐과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힘들진 않겠네. 아,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괜히 이런 생각하면 기분만 안 좋아지잖아. 닐에게 돌아가야겠어. 여기엔 딱히 볼만한 것도 없고. 뭐? 아 맞다, 네 회중시계 돌려주는 걸 깜빡했어. 미안, 돌려줄게. 돌려준 거 맞지? 바꿔치기 한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닐? 아니야, 말 못해. 혹시 내 생각이 틀리기라도 하면. 하지만 룬을 지켜야 되는데. 닐! 아! 룬아, 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지?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방에서 뭔가 찾았어? 아무것도 못 찾았어. 나도 보는 대로 여기엔 빈 상자들 뿐이야. 정말이야? 닐?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 생각해봤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알아내기라도 한 거야? 확실하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얼른 가자. 이제 얘를 의심하기 시작했나, 닐이? 야 그래도 닐은 확실히 좀 두뇌파긴 한가 보다.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애네. 안에 저 톱니바퀴 그려져 있는 상자 저거 궁금하다. 혹시 괜찮으면 너희들한테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네, 내 말 듣고 있어? 아, 뭐라고 했어? 미안, 딴 생각하느라. 너 괜찮아? 아까부터 말이 없던데. 혹시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약을 좀 줄 수도 있어. 다이애나, 아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도 있어? 이런 말 꺼내기 힘들지만 내 생각엔 네가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희한테 뭘 숨기겠어? 날 못 믿는 거야? 나도 널 믿고 싶지만 아까부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 좋아, 그럼 일단 네 말을 들어볼게. 어? 뭐야? 닐의 추리! 힌트, 닐이 추리를 하는 동안 올바른 선택지를 고르세요. 세 번 틀릴 시 게임 오버가 됩니다. 내 추리가 맞다면 루나와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야만 해. 무슨 말을 해야지? 머릿속에 든 건 많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맨 처음부터 시작하자. 맨 처음? 그래, 우리가 맨 처음 만났던 때 말이야. 난 그때 네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땐 그걸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넌 내가 네 친구들의 시체를 묻는 걸 막았었지. 마치 내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그건 시체가 어차피 사라질 걸 아니까 그랬던 거잖아. 넌 그렇게 말했지만 난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 넌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게 바랬던 거야. 신시아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 그 무언가는 화종 세계! 뭐? 그렇지 않아. 신시아한테는 회종시계가 없었다고 이미 말했잖아. 이곳에서 회중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너희뿐이라고! 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닐, 정말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미안해. 신시아한테도 회중시계가 있었단 증거가 있어? 그래, 있어. 너한테 보여줄 수도 있어. 그 증거는
증거가 뭔지 몰라. 증거가 뭘까요? 일기장? 일기장에 뭐가 있었어? 이게 뭐야? 오래된 일기장이야. 이곳에 갇혀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일기지. 아, 그러니까 다른 제 3자가 쓴 일기장에 그 회중시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장을 읽어봐. 정말 이상한 건물에 들어오게 됐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탈출하거나 하면 일기를 마저 쓰도록 하겠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어째서 신시한테도 시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봐. 주목할 부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야. 루나와 내가 그랬듯이 이 사람에게도 제한 시간이 있었던 거야.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도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지. 쟤네들까지 해당될 거라는 확신은 아니잖아. 그냥 약간 좀 찝찝했다. 이에 따라 내가 이끌어낸 결론은 어떤 사람에겐 제한 시간이 없어. 우리는 모두 회정시계를 받았어. 넌 운이 정말 좋은 거야! 난 이 건물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이 건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회중시계를 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신시아에게도 시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진 않잖아. 어쩌면 몇몇 사람들만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 말도 맞긴 한데. 넌 지금 아무 증거도 없이 날 의심하고 있잖아. 부탁이야 닐, 날 믿어줘. 어떡하지? 확실히 증명할 순 없지만 분명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이애나를 좀 더 몰아붙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미안 다이애나, 네가 진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넌 믿을 수 없어. 이미 다 말했잖아. 신시한 여기 왔을 때 그 어떤 선물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신... 어? 선물? 그래서 신시아가 시계를 갖고 있을 순 없다고. 그리고 나도 선물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어. 어? 네? 그건 말이 안 돼. 어? 네가 방금 한 말엔 이상한 부분이 있어. 그 이상한 부분은 선물이야. 그게 뭐가 이상한데? 루나, 너도 눈치챘겠지? 무슨 말인지. 회정시계가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냥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린 회정시계와 쪽지를 받았다고 했지 그게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었단 말은 한 적이 없어. 젠장. 어떻게 알았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야. 잠깐. 아니야. 이게 바로 네가 우리에게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야. 넌 회정시계를 받았어. 넌 처음부터 우리를 염탐하고 있었어. 넌 회정시계를 받았어. 두 달 전 네가 여기 오게 됐을 때 넌 선물 상자를 받았어. 그 안에는 회정시계와 쪽지가 들어있었겠지. 넌 기차를 찾으려고 했지만 기차를 찾기도 전에 시간이 다 돼버렸어. 너의 시계는 작동을 멈췄고 더 이상 기차에 탈 수 없게 됐지. 그래서 넌 이곳에 갇히게 된 거야. 넌 우리가 신시아의 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 그렇게 되면 너에게도 시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테니까. 그럼 넌 왜 우리와 동행한 걸까?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그 답은 명확하지. 나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어. 하지만 다이애나, 넌 우리의 탈출을 돕고 싶은 거야! 우리 회전시계를 노리고 있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야. 나도 믿고 싶진 않아. 하지만 다이애나, 부탁이야. 내가 틀렸다고 해줘. 이럴 순 없어. 넌 우리 회전시계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제발 내가 틀렸다고 해줘. 추리는 다 해놓고 뭘 그렇게 말해달래. 내 추리가 잘못된 거라고 해줘. 놀랍네. 네가 탐정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을 땐 솔직히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 안 했어. 하지만 이렇게 되니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네. 너의 추린 완벽했어. 마마메야! 잠깐만, 부금이 너무 흥미진진해졌어. 안 돼, 다이애나. 근데 좀 아쉽다.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서 말이야.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부터 조금씩 어지럽지 않니? 그래, 사실이야. 좀 전부터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 어떻게 알았지? 너한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헤헤, 이쯤 되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니? 나한테 줬던 물? 이제 생각났나 보구나.
맞아, 거기에 독을 탔어. 앞으로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현기증이 심해질 거야. 그러다 결국엔 의식을 잃게 될 거고 거기서 좀 더 지나면 죽게 되겠지. 아니야, 말도 안 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도 널 죽이고 싶진 않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난 이곳이 정말 싫어. 여기 영원히 있고 싶진 않다고. 기차에 타려면 작동하는 회전 시계가 필요해. 불행하게도 내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버렸지. 누나, 나와 거래를 하지 않겠어? 너의 회전시계를 나에게 준다면 난 네 친구를 살릴 수 있는 해독제를 줄게. 안돼 루나, 하지마! 나도 네를 죽이고 싶진 않아. 시계만 넘긴다면 반드시 해독제를 주겠다고 약속할게. 이곳에 영원히 갇히는 것과 네를 죽게 만드는 거, 어느 쪽을 고를 거야? 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참 어려운 선택이야, 그렇지 않아? 닐이 독 때문에 죽기까지는 한 시간 정도가 걸릴 테니까 아직 생각해볼 시간은 있어. 너희가 기차를 찾기까지 남은 시간도 딱 그 정도인 것 같네. 다이아나, 제발.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널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나도 그럴 수 있길 바랬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다른 방법 같은 건 없어. 우리 중 누군가는 반드시 이곳에 남아야만 해. 루나, 잘 생각해봐. 네가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랄게. 아, 그리고 기차가 있는 곳은 알고 있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 같은 애는 아마 탐정은 못할 거야. 뭔 소리야, 너 추리 겁나 개쩔었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물을 그냥 받아 마신 거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나도 참 안심하다니까. 절대로 다이애나의 욕을 들어줘선 안 돼. 절대 그 애한테 시계를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부탁이야. 내가 또 순진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이애나를 잘 설득해서 시계를 주지 않고 해독제를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지금은 기차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야. 이제 적어도 기차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건 알게 됐으니까 넌 여기에서 꼭 나갈 수 있을 거야. 나만 믿으라고! 걱정 마, 난 괜찮아. 좀 어지럽긴 하지만 아직 걸을 수 있어. 어서 가자. 아니, 솔직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닐이 너무 TMI라서 이 게임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젠장 너무 재밌잖아! 역시 게임은 끝까지 해봐야 한다니까. 뭐지? 문이 엄청 많아. 이 중에 올바른 문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 문들을 다 열어보면 시간을 많이 낭비할 거야. 문을 전부 열어보지 않고도 맞는 문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양초들이 있다. 야, 문이 진짜 엄청 많네? 뭔가... 어? 뭐야 이거? 루나, 봐! 문 앞에 깔린 양탄자만 살짝 비뚤어져 있어. 다이애나가 이 문을 지나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탄자를 흐트려놨을 거야. 다이애나 기차가 있는 곳을 알고 있댔으니까 이 중에 뭐가 맞는 문인지도 알겠지. 나니? 이건... 루나, 기차가 있는 곳이 멀지 않나 봐. 빨리 가자. 근데 다른 방들을 다 안 봐도 되는 거야? 잠깐 좀 볼까? 중요한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 다 똑같은 방인가 봐. 그건 왜 이렇게 신나냐? 아, 참 재밌다. 장난감 기차라니.
사람 짜증나게 하네. 이곳을 설계한 사람은 분명 엄청 뒤틀린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일 거야. 진짜 기차가 아니라 장난감 기차라니. 아, 현기증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독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렇게 보지 않아도 돼. 아직 걸을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거야. 잠겨있다. 어?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다. 이걸 타고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내 몸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 몸 상태가 그리 안 좋아. 나도 참 평소였어도 힘들어했을 거면서. 뭐 루나가 업어주게? 올라갈 거야? 그래, 너랑 떨어져 있고 싶진 않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만 괜찮으면 난 여기서 쉬고 있을게. 바로 올라갔다가 내려가 버리기? 말 걸어야지. 루나 제발 감기지 마라. 루나가 기차에 타기 전까진 잠들면 안 돼. 어? 닐은 어딨어? 이제 못 걷겠대? 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퍼졌나 보네. 그래도 나한테 시계를 넘기기만 하면 아직 그를 살릴 수 있어. 으아! 무슨 짓이야? 내 가방! 지금 힘으로 약을 뺏으려는 거야? 하, 그것도 운이 좋아야 할 텐데. 뭐가 해독제인지 몰라. 내 가방 안에 수많은 약과 독이 뒤섞여 있어. 네가 올바른 약을 고를 확률은 단 5%뿐이야. 넌 60%의 확률로 닐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약을 고르게 될 거고, 35%는 독을 고르게 되겠지. 만약 네가 독을 고른다면 우연히 닐의 명만 재촉하는 꼴이 될 텐데. 누군가를 죽게 만들고서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아마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네가 회종 시간을 넘기지 않아도 결국 너 때문에 닐이 죽게 되는 건 똑같아. 너의 이기심이 닐을 죽이게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죽방을 말할 때까지만 때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야. 나도 이기적이니까.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닐 대신 너한테 독을 먹였어야 하는 건데. 닐이라면 틀림없이 널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시계를 내줬을 것 같거든. 이러이 씨. 갑자기 다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컨트롤하지도 않았는데. 어? 몽둥이 찾으러 가는 건가? 다리 박살내려고? 이거 피자고 뭐야 이거. 뭐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집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바닥에 열쇠가 있다. 먹어볼게요. 아 그냥 피지컬로 피할 수 있네. 일지 루나. 잉? 뭐야 이거? 꺼져. 여기 아니네. 해골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군. 어, 왜 깜짝이야, 뭐야? 으아! 아, 너였구나. 이쪽 문을 열었구나. 이제 같이 갈 수 있겠다. 아, 여기로 통하는 문이었구나. 그럼 여기는? 또 잠긴 문이야? 이젠 놀랍지도 않다. 정말이지 매번 열쇠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이젠 지겨워지려고 해. 어쨌든 여기 막혔으니까 돌아가서 열쇠를 찾아보자. 아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 뭐 그래도 이건 전에 우리를 공격했던 것들이랑은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싫지는 않다. 별로 안 좋을 뿐이야. 다른 곳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 여기로 이제 왔다갔다가 안되네?
밑에 문이 열렸다고? 여기? 어? 여기 왜 열려있어? 이 문 분명히 전에 닫혀있었어. 맞지? 너무 수상한데? 에? 아이고 잠겼다 야. 모든 서랍이 비어있어. 왠지 모르겠지만 이 방 뭔가 소름 끼친다. 에? 왜 이러지? 천장이 낮아지고 있어? 이 스위치들 중에 하나가 천장을 멈추게 할 거야. 최대한 많이 눌러봐야 돼. 이거다! 제대로 누른 것 같다. 여긴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함정투성이지?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너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얼른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아,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이젠 서 있기도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아직 계속 갈 수는 있어. 너만 보낼 순 없으니까. 어? 바닥에 쪽지가 떨어져 있어. 잠겨있던 문은 내가 열어놨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 고맙단 말은 안 해도 돼.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우리를 도와준 거야? 아마 그 애는 우리가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걸 거야. 어쨌든 걔는 우리 시계를 노리고 있으니. 그치. 서랍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문이 닫혔어요. 뭐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결국은 시계들을 안 넘겨주면 우리 세 명이 다 같은 곳에.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구나. 하지만 온몸이 땀범벅에 눈을 뜨고 있어도 힘들어 보이는 걸 보니 그동안 고생 좀 했겠어. 다이애나! 해독제를 받고 싶지 않아? 그 대가로 내가 뭘 원하는지는 이미 알 테고. 그런데 루나는 시계를 주기 싫은가 봐. 그렇게 안 받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기적이야. 루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내가 루나한테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너 죽고 싶은 거야?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우리 모두가 탈출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너 말 잘 꺼냈다. 사실 우리 셋 모두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 먼저 루나가 나한테 시계를 넘기는 거야. 그러면 난 너한테 해독제를 줄 거고. 그럼 너하고 난 탈출할 수 있어. 그럼 루나가 여기 갇히게 되잖아!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루나는 이 건물에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건물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회중시계를 뺏어서 기차에 타면 된단 말이지.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갇히게 되잖아. 이미 말했잖아. 누군간 이곳에 남아야 한다고. 다른 방법 같은 건 없어. 하지만 나라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다른 방법이 있길 바랬어. 하지만 내 시계는 멈춰버렸어. 시간이 다 돼버렸다고. 규칙에 따르면 기차에 타기 위해선 작동하는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해. 다른 사람의 시계라도 빼앗아야 하는 거야. 나도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과 내 삶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난 주저없이 내 삶을 고르겠어. 하연아, 해독제는 줄 수 없어. 그리고 너희한테 져버리면 난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테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 상태를 보니 다음 방에선 해독제가 필요해질걸? 제가 필요해질 거라고? 아우 어렵다 어려워. 아, 다이애나가 하는 말도 좀 억지인 거 아는데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라. 설마 여길 지나가야 하는 거야?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엎혀라. 루나? 진짜 이걸 들었어? 정말 날 들고 가려는 거야? 미친! 고맙긴 하지만 이건 좀 부끄러운데? 아니 뭐라는 거야? 부끄러움이나 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정말 할 수 있겠어? 당연히 널 믿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서. 거기다 날 안고선 뛰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넌 어차피 한다고 할 거지? 우리 조심해야 해. 달릴 수 없어요.
아! 너무 칼 타이밍으로 가려고 했다. 응? 핫! 와, 두 칸?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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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점프야? 와! 뭐야 이 피자국? 다이애나의 피인가? 겁나 빨라. 엄청난 힘이야. 드디어 끝까지 왔다. 오는 내내 네가 너무 걱정됐어. 아우 힘들어 씨. 루나! 괜찮아? 무척 힘들었을 텐데. 힘들게 해서 미안해.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쉴 수 있어. 정말 계속 가고 싶어? 진심이야? 넌 매번 날 놀래키는구나. 얘 진짜 목소리랑 피지컬이랑 바꾼 것 같은데? 여러 대의 기계가 있지만 딱히 흥미로워 보이진 않는다.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숫자를 입력해야지? 뭐야, 사우나야? 끓는 물이다. 이 기계는 상자들을 옮기는 데 쓰던 것 같아. 조작하는 건 엄청 쉬워 보여.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작동시켜볼게. 된다. 반대편에 뭔가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 네가 상자 위로 올라가면 내가 기계를 조작해서 널 반대편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위험할 수도 있어. 꼭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닥쳐. 당장 실행하자. 정말로 하고 싶다고? 그렇다. 좋아. 야, 그런 말을 왜 했어? 안 시킬 거면. 빡 대가리야. 벌써 잡았어? 렛츠고. 에? 저기 뭐야? 너 괜찮아? 그냥 꽉 잡아. 절대 다칠 일 없게 할게. 반드시 널 무사히 괴짜까지 데려갈 거야. 그게 내 마지막이 된다고 해도! 아이고, 씨! 안전하게 한다며! 에? 오케이. 0089 비밀번호인 듯? 오케이. 별일 없는데? 오케이. 괜찮아? 위험한 일 하게 해서 미안해. 닥치고 빨리 가자. 숫자를 봤다고? 분명 그 숫자를 써야 하는 곳이 있을 거야. 아까 거기에서 찾은 숫자가 비밀번호일 거야. 008. 어? 안 열리네? 분명히 그 숫자가 맞을 텐데. 그렇다면 6800이다. Easy. 이쪽은 뭐야? 끓는 물이다. 문 안에 스위치가 있지만 저걸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누르면 안 돼. 한쪽 팔을 전부 댈 수도 있으니. 오케이. 하지만 루나의 팔이라면. 아니, 루나도 사람이긴 하잖아. 사이버고요?
박자 위에 수많은 서류들이 흩어져 있다. 어디 보자. 뭔 소리요? 어? 얘들아! 여기서 뭐해? 탁자 위에 삽이 있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삽. 삽으로 버튼 누르면 되겠네. 여긴 정말 싫은 곳이지만 여기 있는 기계들이 무척 흥미롭게 생긴 건 사실이야. 소각로는 꺼져있다. 오케이. 챙길 거 더 없네. 가자. 저희도 갇혔어요 사실. 너희도 회종식에 다 잃어버린 거구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시간 내로 탈출을 못했구나. 이 삽으로 다이애나 대가리 내리치자고? 아, 해독제를 알아내야 되잖아. 결국에는 걔를 잘 구슬리는 수밖에? 삽으로 스위치를 누르네. 삽이다. 꽤 무겁기 때문에 여기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 소중한 삽을 왜 버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또 이유를 갖다 대니까 또 뭐라고 하질 못하겠네. 또 시계야.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나무 기차. 칠판에 뭔가 적혀있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기차의 이름이야. 이게 왜 칠판에 적혀있는 거지? 이상한데? 네가 보기엔 이게 단서 같아? 뭐지 이것들은? 이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부축해줘서 고마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런데 좀 이상해. 아까부터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까진 계단을 올라가기만 했는데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저건 기차다! 드디어 찾았어. 믿기지가 않아. 다행이다. 이제 널 여기서 보낼 수 있어. 그렇다는 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 어서 기차에 타야지. 루나, 내 말 잘 들어. 난 이제 너랑 못 가.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기뻤어. 적어도 넌 이제 안전할 테니까 안심이야. 안심 스테이크 먹고 싶다. 탐정이 되는 거 그 꿈만은 꼭 이루고 싶었는데. 그래도 네가 탈출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 된 거야. 적어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 거잖아. 루나, 너 우는 거야? 누군가 날 이렇게 신경 써준 건 처음이야. 참 이상하다. 한편으론 기쁜데 한편으론 슬프기도 하고. 지금까지 날 위해 해준 것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고마워 루나. 마지막 말이 참 감동적이네. 아직 죽진 않았을 거야. 해독제만 준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어. 아니 그냥 쓰러져 있는 닐의 회종시계를 챙겨서 나가면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사는 거잖아.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가 보다. 얘도 가능하면은 얘네 둘 다 살리고 나가고 싶은 거지. 얘도 사람 죽이고 싶진 않은 건가 봐. 정말 아름다운 기차야. 두 달 전에 내가 여기 왔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나버린 후였지. 루나, 이제 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말해줄 차례야. 너의 회종시계를 나한테 주지 않겠어? 왜? 주기 싫어? 아 그렇겠지. 시계를 넘기지 않기로 닐과 약속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보기엔 그냥 약속을 깨고 닐을 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 난 이제 네 시계엔 관심이 없거든. 엥?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네 시계 말고 닐의 시계를 가져가면 돼. 아 뭐야, 그냥 인간 쓰레기 맞았네.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실현하잖아. 어차피 이젠 쓸 일도 없잖아. 사실은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 닐이 무력해진 틈을 타서 시계를 훔치려고 했거든. 어 근데 그럼 너 누나한테 죽어. 날 막으려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저를 비켜. 뭘 꿈을 대고 있어? 비키라고! 제발,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왜 물러서지 않는 거야? 안 비키면 진짜로 해버릴 거야? 이야! 그래, 네가 네가 루나한테 당해낼 수 있을 리가 없지. 오르골이, 네가 밀치는 바람에 떨어졌잖아. 네가 와서 떨군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해치고 싶진 않았어. 누군가를 여기에 갇히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곳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도 싫어. 혼자가 되는 건 싫다고. 진짜 여기 혼자 계속 누가 올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진짜 혼자 남겨지게 된다고 하면 나도 이렇게 행동할 것 같긴 해. 얼마나 외롭고 미쳐버릴 것 같을까.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 모습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에서의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나가는 대신 다른 사람을 가둬야만 하는 거야?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순 없어. 어느 쪽도 고르기 싫어. 어느 쪽을 고르냐가 문제가 아니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난 행복해질 수 없는 거잖아. 누나, 내일이 일어나면 이 약을 줘. 내가 거짓말을 했어. 사실 내가 닐에게 먹인 건 치명적인 독이 아니야. 닐이 내 계획을 알아냈을 때 너무 당황해서 말을 지어냈던 거야. 난 그냥 닐이 잠들었을 때 닐의 시계를 훔치려고 했었어. 처음부터 닐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 야, 나 진짜 감수성이 너무 충만해졌나 봐. 아, 나 지금 눈물 날라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아까 드르렁이 진짜였어? 아, 장난으로 더빙한 거였는데, 와, 내가 미래를 예지한 거였네? 좀 울컥했어. 그냥 얘가 너무 착해서. 나 요즘 왜 이렇게 몰입이 잘 되지? 미쳐버리겠네. 요즘 더빙만 너무 많이 했나봐. 닐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네가 시계를 넘길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이게 바로 올바른 결정이었어. 그렇지? 하지만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지? 너무 무서워. 이젠 신시아도 내 곁에 없어. 난 완전히 혼자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너무 불공평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루나, 말해줘. 난 영원히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나도 신시아를 따라가게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나 말을 못해, 임마. 자, 글. 대신 글을 드릴게요. 어? 나한테 주는 거야? 우리가 널 구해줄게. 포기하지 마. 날 구하러 오겠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규칙을 깨지 않고선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너무 늦어버렸다고. 이젠 받아들여야 해. 이곳에 영원히 남아야 한다는 걸. 그래도 내게 희망을 줘서 고마워. 어쩌면 다른 사람을 나 대신 가두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사실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이젠 적어도 네가 날 구해줄 거란 희망이 생겼으니까. 고마워.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줘서. 네가 나를 구하러 올 그런 미래 말이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대로 포기하고 싶진 않아. 가능한 한 끝까지 싸우고 싶어.
네가 남겨준 이 희망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될 거야. 설령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해도 말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종이 한 장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난 너희에게 그런 짓을 했었는데 정말 미안해. 부디 날 용서해줘.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기차를 놓치고 말 거야. 니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이제 왜 내가 기차를 좋아하지 않는지 알겠어? 난 이별을 싫어하거든. 홀로 남겨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야. 하지만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도 무척 슬픈 일일 거야. 그렇지? 루나,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어. 잘 다녀와. 기다리고 있을게. 잘 잤다. 여기가 어디지? 루나? 나 산 거야? 죽은 거 아니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아, 머리 아파. 이게 뭐야? 약? 다이애나는 어디 있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랬구나. 전부 써줘서 고마워. 와, 쓰는 데만 너 한 2시간 걸렸겠는데. 결국 다이애나는 그 건물에 남게 됐구나. 비록 내게 그런 짓을 했지만 그를 미워하진 못하겠어. 그래도 분명 많이 외롭고 무서웠을 거야. 모든 일의 원흉은 이 기차라고. 다이애나를 도와줘야 해. 하지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우린 아직 이 기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도 난 조사를 계속할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이 기차는 블루벨로 가는 기차니까 그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난 아직 너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넌 이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 너도 블루벨로 가려고 했어? 그렇구나. 넌 여행가였구나. 네가 찾고 있다는 그 장소를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난 미제 사건 같은 수수께끼들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어떤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드린 거였는데 그래서 난 블루벨로 가려고 했던 거야. 거긴 아주 큰 도시니까. 그곳에서 범죄 사건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지금은 다이애나를 구하고 이 기차의 비밀을 밝혀내는 게 먼저야. 그건 그렇고, 이건 뭐지? 아, 아무래도 네가 전에 창문을 깬 것 때문에 기차가 화가 난 것 같아.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지금부터 기차에는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차의 기물을 파손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어쨌든 이제 블루벨에 갈 수 있게 돼서 기뻐. 도착했을 때가 기대되는걸. 벌써 다이애나 일 까먹은 것 같은데요, 얘네? 기차가 멈춘 거야? 하지만 아직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설마 2부? 문이 열렸어. 어떻게 된 거지? 나가서 살펴보자. 뭐야? 왜 아직도 어둡기만 한 거지? 이건 말이 안 돼. 우린 블루벨에 있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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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아니었어? 뭐야, 미친. 다시 왔어? 다시 탈출해야 돼? 어? 다른 장소야? 어? 또 다른 건물? 어째서?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 이곳에 나가고 싶다면 다음 기차에 타야 합니다. 기차는 3시간 안에 떠날 것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기차를 찾지 못하면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작동하는 회전 시계가 없으면 기차에 탈 수 없습니다. 제한 시간이 나되면 시계는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규칙을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쪽지의 내용은 네 개의 지점에서 유효합니다. 잠깐만, 네 개의 지점? 그럼 네 개 중에 하나였어? 이 쪽지의 내용은 네 개의 지점에서 유효합니다. 그럼 블루벨에 도착하려면 네 개의 다른 건물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야? 뭐야? 아! 야, 챕터 1이 챕터 1이 끝났어? 야, 진짜 미쳤네? 야, 뭐 쭈꾸루가 뭐가 이렇게 장편이야? 야, 아니 근데 챕터 1만 해도 완성도가 되게 높아서, 아, 난 이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 챕터 1이었어? 그럼 다이애나는 입구 컷 당한 거였네? 이야, 조기 탈락. 야, 근데 진짜 시계 안 주길 잘했... 어? 다이애나 사라졌어. 시계 안 주길 잘했다. 다이애나가 시계 받고 드디어 탈출이다 했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야. 와, 와, 정신 나가버림. 나 그 자리에서 바로 자살할 자신 있어. 자, 네, 이렇게 미드나잇 트레인의 챕터 1을 잘 플레이해봤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었네요. 챕터 1만 해도 이렇게 재밌었는데 챕터 2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나잇 트레인 챕터 1이었습니다. 너 과즈류.